아,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무슨 낚시 채널이야? 어? 아, 안 하다 안 해. 아이 씨부레. 자, 저는 지금 요즘 가장 핫한 새만금 방조제가 아닌 아쉽게도 시아방조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새만금 방조제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물반 고기반 사람반이라고 하던데, 예, 아무튼 대박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무튼 그리고 영상이 아주 많이 늦어졌는데요. 아, 요번 코로나 감기 대박이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정말 특이했던 게 코에다가 코 바로 앞에다가 향수를 뿌렸는데 냄새가 안 나요. 대박. 예, 완전 무섭고도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오늘도 시방에서 질펀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럴 거야? 오늘 망대기 새끼는 기분 장착될 줄 알고 나왔는데 망대기 새끼 입질도 없고 물때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 일큰 일큰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3번째 캐스팅을 던져놨는데요. 이번에도 입질이 없으면 쪼까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동하기 구찮다. 아무거나 물어라. 제발요. 아니, 요 밑에 바리바리 잔바리 새끼들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한탱이가 안 무냐? 이런 시부랑 코부랑. 자, 지금 포인트를 옮겨서 던져놨는데요. 던지자마자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진작에 옮길걸. 아이, 뭐야. 간질간질 입질만 오고 물지는 않고. 어떤 새끼야.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 살짝 뭐가 오는 것 같아요. 아이, 따먹고 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가벼워요, 가벼워. 으라, 차차, 차차차. 빈바늘이구나. 빈바늘이야. 아, 여기 밑에서 낚시하면 발판이 거지 같아갖고 힘이 한 3배는 더 드는 것 같아요. 저기서 여기까지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아이,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 죽겠네. 입질은 없고 힘은 들고.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아무거나 한 마리만 나와라, 집에 가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꽝 치고 갈 수 없자뇨, 이 그지 새끼들아. 아이,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죽겠네. 와, 요 밑에 강구 친구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네요. 대박. 근데 개강구는 천적이 없나? 개체수가 엄청난 것 같아요. 대박. 좀 전에 입질이 살짝살짝 있었는데? 제발. 제발. 아이, 그지 새끼들아. 입질 또 멈췄네? 아이, 환장하고 있네. 지금 지랭이 반통을 다 써가는데. 아이씨, 이게 뭐야. 아이, 더럽게 재미없네. 이씨. 아이, 환장하고 있네. 뭐가 잔잔바리 입질이 있기는 있는데. 안 물어요, 안 물어. 아이씨, 오늘 망했다, 망했어. 에이씨.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무슨 낚시 채널이야, 아이, 안 하다, 안 해. 아이씨, 그래. 아이, 아무거나 한 마리 딱 잡고 시바이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 암튼 오늘 예열을 싹 해놨으니까 올 가을 낚시 앞으로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시원한 얼음물 한 500리터 원샷 때리고 싶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열불나.